2022년 LA 오토쇼를 다녀왔습니다. 오토쇼의 위상이 옛날과 같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즐기는 모습이었고요. 들어서면은 현대에서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부스가 눈에 띄는데 현대가 이번에 상당히 공간 확보도 많이 했고요. 정말 크게 전시장을 준비해 놨던데 그리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벤츠, BMW, 랜드로버 등이 빠져서 조금 아쉬웠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볼수 있는 오토쇼였는데요. 시뮬레이션을 즐기는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하죠. 500불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하고 있는 키오스크인데 저도 했습니다. 여기는 현대차를 직접 시승하기 위해서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현대차를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대개는 테스트 드라이브를 행사장 밖에서 도로에서 진행을 하는데 현대에서는 행사장 안에 이런 주행 도로를 설치하고 직접 운행해 볼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픽업 트럭 산타크루즈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알라바마 몽고메리 공장에서 직접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픈베드가 결합된 픽업 트럭입니다. 차박이 인기라서 그런지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25,000달러대에서 시작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량 적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저 렉은 옵션으로 취급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관심 있게 봤던 차량 중에 하나였고요. 예비용 타이어를 두 대나 장착한 도요타에서 만든 거죠. 랜드크루저에 캠퍼를 장착한 제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12만 불대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는 건 훨씬 더 고가의 차량이겠죠. 세상 끝까지라도 달려갈 수 있을 그런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중년의 남성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팰리세이드인데요. 저도 팰리세이드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는 처음이었는데 7인용 좌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빠졌죠. 유난히 팰리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미국 분이 계셔서 잠깐 말을 걸어봤습니다. How about the feeling of Palisades? Feels good. Feels good. I like it. Very nice. 이분은 이미 제네시스를 보유한 분이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LA 오토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차량인데요. 바로 아이오닉 6가 되겠습니다. 실내가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미국에서는 2023년에 출시 예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려한 실루엣이 상당히 눈길을 끄는 디자인이고요. 지금 보시는 건 엔비전 74라고 하는 컨셉카인데요. 이게 74라는 네이밍을 단 곳이 74년이 1974년 포니 쿠페가 공개된 해였어요. 포니 기억하시죠? 그 포니의 컨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곳이 투도어 전기차 쿠페 컨셉카였습니다. 컨버터블의 모습이 정말 유려하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앞에 보이는 툴라인 캠프가 제네시스 X의 상징을 의미하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광고도 이 툴라인을 강조하고 있죠. 바깥의 익스테리어도 그렇고, 안의 인테리어도 그렇고, 정말 뭐 군더더기가 하나 없이 깔끔하게 빠진 그런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사이드 미러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흥미롭게 바라봤던 모습이었는데
가장 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상당히 길죠. 기아 섹션도 방문해 봤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차량을 탑승해 보고 즐기는 모습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EB6가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차량이었습니다. 올해 슈퍼볼에서 로보독 광고로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차였었죠. 올해 유럽에서 올해 차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장이 전 모델에 비해서 약간 더 길어지고 차체는 더 낮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셀토스라는 차죠. 이 차의 네이밍이 상당히 흥미로운 게 헤라클레스의 아들인 켈토스와 스피디를 합성한 이름이라고 하는데 작지만 거대하다는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찍지는 못하고요. 밖에 외장 모습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렉서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렉서스의 RX인데요. 500짜리입니다. RX의 R이 레디언트 빛나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RX는 5세대의 출시를 시작합니다. 7년 만에 풀체인지라고 하죠. 앞에 얼굴 모습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RG452인데요. 몰덴 럭셔리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55,000불부터 기본 베이스가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인치 스크린을 터치 스크린을 장착하고 있죠. 60마일까지 5.5초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LC500이라고 하는 슈퍼카의 옷을 입은 럭셔리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스포츠카가 되겠습니다. 90,000불부터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컨버터블은 더 비싸겠죠. 100,000불 때부터 시작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빨간 차에 중년 노부부가 타고 있으니까 근사한데요. 이 꼬마도 이 차가 가장 욕심이 나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인공지능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는 LQ 컨셉카가 되겠습니다. 도요타에서 선보이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이로드라고 해서 근거리 이동수단으로 도요타가 선보이는 차인데요. 모빌러티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바이크의 중간 형태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최대 탑승 인원이 2명? 원래는 1인승 카입니다만 2명까지도 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핸들 움직임에 따라서 차의 바퀴의 높낮이가 달라진다고 하네요. 회전할 때 원심력을 억제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는 일륜 그리고 뒤쪽이 바퀴 하나로 조타를 아무래도 저 뒷바퀴가 제어를 하겠죠. 이게 그냥 컨셉카로 남을지 아니면 양산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면은 시승 느낌이 어떤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차량이고요. 이 LQ는 현재 책정된 가격이 약 80,000불대라고 하는데 가격이 책정된 거 보면은 양산을 한다는 얘기겠죠. 소량으로 한정 판매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양쪽이 전부 저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탈 때 의상을 좀 신경 써야 되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돌이라도 날라와서 튀기게 되면 저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가 바로 폭스바겐이 야심차게
올해 3월에 독일에서 최초 공개했던 아이드버즈라고 하는 마이크로버스가 되겠습니다. 1950년대, 60년대 불리라고 불렸던 마이크로버스 기억하시죠? 히피 문화를 상징하는 자동차였는데 그 자동차의 상징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계승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2024년부터나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가격은 4만 불대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모습이 상당히 예쁘죠. 자동차가 갖는 가장 큰 매력은 아무래도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자유라고 하는 상징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이드버즈를 타고 또다시 그 히피 문화가 상징했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아마 이 차가 많이 팔린다면 그런 매력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3년 이제 시작하는 새해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를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